우리나라 성철 스님의 문제가, 우리나라 도노 돈소론자들의 문제가 무심을 몰라가지고 일어난 무심, 마음을 비워라. 이게 경전에나 선어록에 나오는 무심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가지고.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문연 같은 거는 곧장 우리가 한생각 비우는 문연부터 그 문엽의 극치에 있는 부경각, 둘지까지 노래하는데, 성철 스님 같은 양반은 그 바로 한 생각 내려놓는 무념, 무심을 무시하고 불지, 12지 불지에 가서 얻는 그 무심만 진짜 무심이다. 그것만 견성이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 뭐냐면, 경전에도 나오지만 불지에 얻는 진정한 무심, 모든 그 에고가 떨어져 나간, 업이 떨어져 나간 그 무심, 그건 불지의 무심. 그게 진짜 무심이죠. 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순간 이름도 모릅니다. 몰라. 화도 던졌을 때 뭐야? 몰라. 이 몰라도 무심이고 이게 그대로 견성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구름 다 거친 태양만 태양이고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양은 태양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미친 소리. 무심에 대해서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선지식들, 엉터리 선지식들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냐? 너무나 친절하게 써진 선어록들. 지금 단박 무심하면 바로 부처다. 우리가 무심하면, 몰라하면,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바로 이 순간 알아차리는 순수 의식만, 공적영지만 드러나지. A다 B다가 없고 몰라 해버렸으니까, A인지 B인지 몰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구름이 거치면서 살짝이라도 태양이 드러나는데, 그 태양이나 구름 거친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인데 다른 태양이라고 우기는 거는 뭐냐? 태양을 본 적이 없다. 실제는 태양 본 적 없는 양반들이 이름에 취해서, 개념에 취해서 분별심으로 막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논리에 낚여가지고 불지견성만 견성이고 한 생각 몰라한 이 견성은 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쉽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선어록이 싹 쓰레기 책이 돼버리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이가 된다. 거기 너무 친절하게 쓴 신심령 좋다 싫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냥 당장 판단만 하지 마라. 모른다만 해라. 판단 중지만 해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거기 성철이 어떻게 풀었느냐. 그렇게 지극한 도는 존나 어렵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단박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풀이래는 다 죽어버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가 순수의식 공적영지를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게 그게 닉마파의 족첸이요. 다 최상승선들. 깍규파의 티베트불교 깍규파의 마하무드라요. 이게 동양에 오면 선불교인데요. 이 최상승선을 다 죽여가지고 교학에 있는 쓸데없는 12지 체계에 맞추고 견성하는데 12지 체계니 뭐니 그걸 끌고 오면 어떡해. 옛날 선사들이 10지도 견성 못했다 이 소리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1지니 2지니 10지니 따지고 있으면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견성 못한 거다. 그냥 몰라 해버려. 바로 그 자리야. 거기야 부처야. 몰라 한 그 부처, 그 자리. 슬쩍 보이는 태양도 태양이야. 넌 이미 태양이야. 부처야. 요거 가르쳐 준 건데. 이거를 다 죽여가지고 이 맛을. 무슨 오매이려니 동정이려, 오매이려, 몽중이려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불지에 이르고 그거 거쳤다고 불지된 법도 어디에도 없는 소리고. 뭘 오매이려 했다고 부처야. 화두가 오매이려 했다고 부처라는 공식이 어디서.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가지고 왜 이런 소리 헛소리가 나왔느냐. 그냥 몰라 해서 얻은 그 부처자리를 12지라고 상정해버리니까 갑자기 그 아랫단계들이 다 뭐 7지니 8지니 다루지를 마라. 이 소리는 선어록에서 나오는 당나라 때 선사들이 10지 체계를 무시한 거는 그것도 오해 여지가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취지는 1지니 2지니 따지지 마라. 분별심 몰라 하면 그냥 그대로 부처다. 몰라 하는 자리가 부처자리인데 단박에 무심하라. 황벽 스님이 계속 전신보교에서 몰라 하면 바로 부처다 이 얘기하는 데 그 몰라는 구경각에 몰라가 돼버리면 불처나 하는 몰라가 되면 누가 그걸 한다는 아무도 부처가 될 수 없게 돼버려.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심각한 줄 모르니까 내가 말세게 하는 거. 이게 다 부처 종자를 끊어놨는데 이 사실을 알까? 불성자리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보는 자리인데 내가 또 보는 자리로 사물이 이게 끊어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부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 자리는 원래 무심인데 왜 무심이 그렇게 어려운지. 꿈속에 화두가 잡히고 말고랑 뭔 상관인지, 부처 자리. 그건 다 몰입의 방편일 뿐이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진짜 최상승선을 닦는 닉마파의 족첸이나 대원만 수행이나 까큐파의 마하무드라 수행은 명상을 하지 말라고. 화두도 잡으면 안 돼, 원래. 화두도 방편이야. 최상승선이 아니야, 화두를 잡으면. 곧장 직진심. 선불교 정신은 달마이대 바로 그냥 참나를 봐야지. 직진심 견성성불. 곧장 참나를 보면 그대로 견성이요, 그대로 부처다. 그럼 이 부처는 12지인가요? 땡! 왜 거기 왜 12지를 왜 부처? 분별심. 그냥 부처라니까. 부처란 말도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가 나와.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부처란 말도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쓴 게 부처라고 한 거야. 지금 나를 보는 그 자리, 그 의식, 맑은 의식 있잖아요. 이름도 없는 그 자리,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 아니야, 이거 서로 물어보는 건데. 닉마파나 저기 박규판 다 그거 물어보는 거. 그 자리 있나? 그럼 명상한다고 나오냐? 명상하면 강해지긴 하지 사실은. 근데 바로 들어가라. 명상에서 대상을 하나 세워서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 최상승선은 바로 들어가라. 최상승선만 선은 아니니까. 대상 세워서 몰입해도 좋다. 방편이다. 다만 최상승선이라면 바로 들어가. 대상을 세워놓고 명상하면 최상승선은 아니다. 최상승선은 바로 몰라 하고 바로 들어가라. 알아차리는 그 의식에 바로 몰입해. 응, 이게 철칙인데, 최상승선. 근데 뭔 화두를 동정이료로 잡고, 오매이료로 잡고. 그것부터 땡이야. 최상승선이 아니야. 그건 이미 시간이 걸려. 최상승선이 아니야. 최상승선은 시간도 걸리지 않아. 소화를 못 해낸 사람이 있는 거지. 해내는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점호의 과정도 얘기는 하지만, 점차 깨달음도 얘기하지만, 그 자리 알아내는 거는 그냥 원래 도노다, 사실. 우리가 조금씩 소화해내는 것 뿐이지. 그 자리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자리 아는 거니까. 그게 도노다. 점차 소화해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점호도 가정은 한다. 수행. 너 방편을 논할. 근데 뭐, 원래 온전한 그 의식. 구름 사이에 잠깐 맛봐도 태양은 태양이. 그거 알고 나면 다 도노다. 내가 점차 닦은 것 같지만 그냥 결국 같은 자리였네. 그 자리였네 하고 딱 아는 순간 도노다. 이제 누구나 도노를 한다 사실. 바로 깨달아 이해한 사람 있고 점차 깨달은 사람 있지만 깨닫고 보면 다 도노다.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의식 정확히 이해하는 것뿐이니. 그래서 누구나 도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돈수, 그냥 그 자리 깨달았는데 참나가 늘 흐르면 돈수, 깨달았는데 참나를 또 놓쳤다 점수. 도노 돈수, 전호 점수는 거기서 갈려. 그래서 참나에 들어앉으면 도노 돈수 딱 붙자. 참나 각성만 놓고 하는 얘기. 바로 누구나 다 도노 할 수도 있고 도노 점수 할 수도 있는데 도노 점수도 하다 보면 결국 들어앉아 보면 또 도노 돈수지. 참나 알고 참나에 안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소화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덜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다는 거. 결국 알고 보면 참나랑 접속해서 참나에 안주하는 그거밖에 아니다. 이렇게 쉬운 공부를 자꾸 동정이련이 오매이련이 붙여버리고 하면 죽는다. 최상승선도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깨달음도 못 얻게 막는다. 그거 무시하고 몰라 할 수 있을 때 다들 도노돈수 하고 부처가 될 거다 하는. 지금 한국 불교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황철스님이 공연이 일으킨 그 심각한 잘못된 도노돈스 이론으로 완전히 산으로 가고. 이게 세게 얘기 안 하면 심각함을 몰라서 세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처되자 그러면 화두 잡아야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바로 참나 각성을 시켜도, 저 참나보다 절에서 인정받으려면 화두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기 저 족첸 선사들이나 마하무드라 선사에 들으면 얼마나 웃긴 일일까. 아니, 지가 지를 찾아놓고 헛것에 매달렸어. 화두가 뭐라고. 그 대상 하나에, 결국 관념인데, 관념의 대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래 자기를 놓고, 이러고 견성을 논하고, 도노돈수를 논하고. 도노돈수는 별거 아니다. 도노, 참나 깨닫고 돈수. 애쓰지 않아도 참나에 머물 수 있을 때, 도노돈수라고 한다. 선불교적인 도노돈수는. 교학에 가면 또 달라요. 육바라밀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까지 따져서 점수를 논하니까 달라요. 선불교 도노돈수, 도노점수는 참나를 깨달아서 들어왔는 얘기고, 그러니까 도노, 참나를 깨달았고, 돈수, 참나를 그 참나의 안주에서 유지할 수 있고, 이게 끝. 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를 깨닫고 들어왔는 얘기만 하니까. 선불교는 요 얘기만 해야 돼. 십지 체계의 교학 체계는 도노, 견성, 점수, 육바라밀의 온전한 구현. 이거는 시간이 한참 걸리지. 누구도 돈수할 수가 없어. 근데 선불교는 도노돈수가 가능하냐? 참나 깨달아서 참나에 안주하고 유지하는 거는 가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가능하다. 성철 스님의 문제는 뭐냐? 선불교의 도노돈수를 논하는데 교학 체계의 도노 점수 이론을 끌어다가 12지 체계를 끌어다가 계제를 초월한 교회 별전의 선불교를 망쳤다. 12지 부처 이론을 끌어다가 망쳐버렸다. 단박에 무심이 되면 되는데 12지 무심이 돼야 된다는 관념을 넣어버려가지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완전히 수행을 틀어버렸다. 요게 핵심. 깨달음 오와 닦음 수. 오와 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막 섞어버리니까 누구도 깨달을 수 없게 되고.